대학가 맛집 하면 떠오르는 가성비 맛집, 분위기 맛집. 우리 학생들 공부하려면 든든히 먹어줘야죠. 오늘도 맛있게 먹어봅시다. 첫 번째 목표물, 끈뜨끈 신상 맛집. 요즘 핫한 마라탕부터 다양한 대만식, 중국식 음식까지 딱 기다려라.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대만 요리 전문점에 도착했습니다. 와, 대만의 현지인분들이 다 음식하고 요리하고 운영도 하시네요. 매운 음식 만렙이지만 나 떨고 있나? 여러분 큰일 났어요. 벌써 입안이 전쟁이 났습니다. 지금 이 마라 향의 그 알싸한 그 혓바닥을 다 마미 지킬 것만 같은 그 향에다가 주젓가락 먹었는데 짬이 나기 시작했어요. 굉장히 이거 얼큰 향이야. 불나 불. 입안에 화르륵 타오른 불을 끌어 우육면 소방차 출동합니다. 두툼한 고기 한 입 하면 사르르 꺼질 것 같아요. 와, 이 우육면 제 엄지손하고도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. 와, 사태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떤 질감이 나지? 없음? 응? 사라짐? 입에 넣자마자 촤악 퍼져버려. 중국 음식 하면 또 이 넓적한 면 빼놓을 순 없죠. 딜리셔스! 갈비탕 맛이 나면서도 향신료 향이 퍼지는 중국식 고기국수. 침골 깡 넘어갑니다. 그럼 이왕 받은 김에 침샘 공격 한 번 더 받으세요. 이 야들야들한 만두피를 뚫고 나오는 육즙 가득 만두 속. 이 고기의 육즙과 이 부추의 채즙이 싹 나오면서 만들어 내는 이 감칠맛. 오!